오늘 이 종목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혜주. 오늘은 수혜주가라는 말이 참 무색하게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고공행진을 하던 일명 방역 관련주, 마스크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은 우수수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시장에서 아주 빨리 먼저 반응을 했었던, 뭐 급등을 했었던, 특히 일부는 뭐 과열 종목에 지정됐던 그런 종목 위주로 오늘 낙폭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정바이오가 9.5%의 낙폭이고요. 특히 뭐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바 있는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0% 넘는 조정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꽤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고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는 13.87%, 그리고 어떤 방역 관련 그런 기업 있죠. 백광산업이 16%로 낙폭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오공같이 미리 오르지 못했었던 종목들은 오히려 오늘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종목 눈에 띕니다. 다음 종목 랩지노믹스 함께 보실까요? 지금 진단키트주라고 해서 테마가 다시 좀 형성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보다는 진단을 하는 업체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특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기업인 PCL도 함께 뜨고 있고요. 특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승폭이 컸었죠. 어제도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8.67%의 급등 양상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유전자 검사 시약 개발할 때 필요한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수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잠시 뒤에 관련 테마주 쭉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소식도 안 짚어볼 수가 없죠. 뭐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역시 애플은 애플인가 봅니다. 아이폰 11의 인기 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그와 마찬가지로 못지않게 또 무선 이어폰도 많이 팔렸다고 해요. 분실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라고요. 이 무선이라서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나 봐요. 핸드셋이 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국내 부품주 모두 분위기가 좋습니다. 캠시스, LG이노텍 특히 강하죠. 거의 대장주격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4%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지금도 살만한 것인지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실까요?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미국 진출 3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2분기 이후에 3개 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해외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3인방 중에서 주가가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오늘 6%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56,1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KT&G 오늘 눈에 띕니다. 이어서 들여다보시죠. 사실 필립 모리스와 KT&G는 경쟁 구도입니다. 그런데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라는 의외의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KT&G의 관련형 전자담배죠. 릴, 이 시리즈를 해외에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요. 필립 모리스의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KT&G가 장중에 5% 가까이 뛰기도 했는데 윗꼬리는 길게 달려있네요. 현재 구간은 2.58%의 강세, 95,6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어서 휴젤 보실까요? 보툴리눔 톡신, 일명 이 보톡스 관련 기업이죠.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그 제품명은 보툴렉스. 중국에서 시판 허가가 이제 곧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사실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모멘텀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어느 정도의 가시화되고 있는 성과가 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오늘 사주고 있는 상황이죠. 휴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우상의 곡선을 뚜렷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현재 구간은 3.41%의 강세, 442,8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모그린텍 보실까요? 이게 5G도 연결이 돼 있고 2차 전지 관련주, 그러니까 전기차도 연결이 되면서 양 모멘텀 다 달리고 있다라는 분석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구간은 1.75%의 강세인데요. 지금 사는 것도 유효한 건지 이것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우리 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혜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 굉장히 강했고 시장이 무너질 때 이런 테마가 워낙 이제 주목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꺾이면서 시장도 살아나는 그런 모양새이긴 한데 수혜주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이슈 자체가 이 지수를 끌어내렸던 원인이 됐었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을 받으면서 많은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 내의 종목들이 많은 부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미국 시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 일단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질병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당연히 더욱더 이 많이 심각해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성으로 놓고 보게 되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크게 강타할 만한 이슈성은 지나갔다 이렇게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WHO에서 전망을 보게 된다라면 2월에서 둘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 사망자하고 확진자가 가장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4월 달이 가게 되면 중국하고 WHO에서 통제 가능성 선언을 내리게 되면서 이런 부분 일단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사스 때만큼 메르스 때만큼은 장기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국에 대한 여행을 대해서 이 전면적으로 여타의 국가들이 이런 부분을 제한을 걸기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지수는 밀리게 되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한 번쯤은 이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로 인해서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이 한 번 이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인들이 많은 부분 지금 웃돈을 얹어서라도 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봐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오린조잉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진단키트 관련돼서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이유 자체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FDA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키액션을 이제 실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관련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이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진단키트라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 진단키트가 가장 먼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진단키트의 업체들도 계속적으로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마스크 쪽이라든지 진단키트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이 워낙 커졌던 만큼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 하락 시에 이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종 코로나 수혜주라고 얘기하기 조금 민망하겠지만 테마주들 가운데서 마스크, 방역, 백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진단 키트 요거에서는 가장 좀 괜찮다. 그래도 접근하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는 게 진단 키트?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이틀 정도 지금 강세를 좀 보였던 부분이 있기는 해서 바로 매수를 하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계속 섹터 내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눌렸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 사실 50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조금 하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50만 올라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마스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다가 향후 이쪽에서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이제 못 움직인 섹터 아니면 눌리고 있는 이러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수혜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보세요? 좋을까, 나쁠까? 글쎄요, 이렇게 찍는. 일단은 글쎄요의 의견을 글쎄요. 드리고요. 변동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 같은 경우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땐 글쎄요의 의견을 드립니다. 네, 워낙에 변동성이 큰 섹터이니까요. 일단은 글쎄요, 찍고요. 다음 종목 진단 해보겠습니다. 이 IT는 이 시장 흔들릴 때마다 계속 담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애플 관련주이지 않습니까? 휴대폰 관련주 지금 담아도 좋을까요? 저는 담아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휴대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12월 달 스마트폰 판매량 이 발표치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애플이 이장 마감하는 이후에 이 실적 발표를 했던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첫 번째, 12월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보게 된다라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도 역시 줄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의 판매량만이 YOY 기준, 그리고 이 전달 기준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모두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벤더들 같은 경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힌트를 한 가지 얻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의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여기서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의 이 실적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된다라면 아이폰 판매량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늘어난 부분이 한8% 정도 증가를 한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이 웨어러블 기기라든지 액세서리 부분에서는 37% 정도 큰 폭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물론 아이폰에 대한 판매량도 잘 증가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에어팟 쪽이 이 부분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더 관심을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더욱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애플 벤더 좋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더 좋은 애플 벤더 같은 경우 에어팟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는 사실 ITM 반도체 같은 경우 에어팟 쪽으로 이 부품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도 애플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에어팟 관련돼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분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서 주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향후 더욱더 부각이 될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셔야죠. 지금은 부각을 받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갈 거. 그러니까 지금 ITM 반도체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관점에서 그렇죠. 그 말씀 주신 건가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ITM 반도체도 추가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에어팟 같은 경우에 작년도 한 6,700만 대가 팔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한 3천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충분히 더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이 애플 관련된 에어팟에 이런 커팅 장비에 대해서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코세스 지금 뭐 주가가 아예 안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ITM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움직인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향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에어팟 관련돼서 과연 어디까지나 계속적인 이러한 이슈가 발생이 될수 있을지 이런 뉴스 플로우도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봐야 되겠죠. 일단은 코세스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폰도 폰이지만 특히 무선 이어폰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에어팟이라고 불리는 그 납품 업체가 어떤 건지 쭉좀 정리해보는 작업도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좋아요. 휴대폰 부품주, 특히 에어팟과 관련된 기업으로 중점을 맞춰주셨고요. 다음 기업 볼까요?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요즘 어느 정도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뉴스들이 들리고 있는데 특히 오늘 주목받고 있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램시마 미국 진출에 대해서 이 매출이 아주 잘 나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판매 쪽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주가가 굉장히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석 가지고 계세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돼서는 사실 2020년도에 실적이 엄청나게 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일부 레포트에서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전성기가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실적적인 측면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일단 미국 쪽에서 의약품이 좀 잘 팔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램시마 관련된 임플렉트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레미케이드에 대한 이 MS를 조금씩 계속적으로 뺏어오는 부분이 가지고 있고요.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 이 4분기 때 상당 부분 좀 잘 팔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허주마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부분 MS를 장악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미국 쪽에서 탄탄하게 이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세가 다소 좀 둔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램시마 관련돼서 1분기, 2분기 때는 판매량이 대폭적으로 좀 증가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4분기로 가게 되면서 그런 부분 많이 슬로우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도 이 유럽 쪽에서는 큰 폭의 성장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역성장을 막는 정도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의 컨센서스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 미국의 에서 램시마의 성장 그리고 트룩시마 허주마까지의 성장이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 램시마 SC에 대한 부분이 이 2분기 때 유럽에서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생각보다 유럽에 대한 판매가 잘 일어나게 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어닝이 더 붙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4분기부터 일단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에 이 좋아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7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9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 전 분기 그리고 전년도 동기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 감안하게 되었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미 주가적인 측면에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기간 조정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충분히 상방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2020년도의 실적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당 부분 실적이 좋았던 2017년도, 2018년도까지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예전의 주가 수준을 어느 정도는 되돌림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시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실적에 대해서 주목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셀트리온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렸던 하루였고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좋아요 의견 주신 건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건 셀트리온 3인방 이 그룹주 내에서도 이게 탑픽이라 보세요. 헬스케어. 아무래도 이런 판매량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되게 된다라면 판매를 막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에는 3인방 중에서는 헬스케어가 가장 탑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 내에서도 매력도가 높다라는 내용들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흐름 놓고 저희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이어서 휴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보툴린 톡신 일명 이제 보톡스라고 하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사실 한 몇 년 전만 해도 붐이 크게 일었고 중국 시장에서 잘 나간다 이러면서 붐이 크게 일었다가 한 2, 3년 정도 힘들었거든요. 다시 그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 하나고요. 휴젤이 오늘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강하게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이제
이 경쟁자가 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만큼의 다시 프리미엄을 부과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면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두 가지의 기인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측면이 매우 안정적으로 움직인다. 이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디톡스하고 대형제약하고 계속적으로 균주 논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사 수혜를 받게 되면서 휴젤이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이 휴젤에 대한 부분이 외국인들이 매수하기에 적합한 이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 쪽으로 이 보툴렉스가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 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이익의 성장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휴젤이 일단 안정적인 이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중국 시장까지 만약 열리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 사업이 상당 부분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 역시나 이 상반기 중에 위생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적자 이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원래 잘하던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보이게 된다라면 휴젤의 주가는 추가적으로도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영광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실적이 회복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고 그러면 이거 좋아요 찍을까요? 네. 휴젤도 일단은 지금보다는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좋아요 찍고요. 다음 종목이 아모그린텍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진단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5G 관련 모멘텀도 있고 전기차 모멘텀도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말씀 주시겠어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의 모멘텀이 혼용되어 있어서 다중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5G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관련돼서 연성 PCB 기판하고 그리고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5G 폰에 대해서 사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5G 폰들이 많이 출시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일부 제한적인 수혜를 받았더라면 2020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뭐 연성 회로 기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타의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의 동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돼서도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을 보게 된다면 이제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테슬라 관련돼서도 지금 아모그린텍이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부품 매출 비중을 보더라도 한 20%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테슬라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정상화의 과정을 가게 된다라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를 내일 정도에 하게 될 텐데 그 관련돼서도 지금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의 이 테슬라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인 셀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MS 오토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 6에서 한 7% 정도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지금 혼용돼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잡아도 될까요? 물론 오늘 사실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 부담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뭐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0년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충분히 지금도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 비중 자체를 100%를 가져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를 가져가 하신 이후에 향후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더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건 괜찮다라는
많은 의견, 아모그린텍도 좋아요. 오늘 무선 이어폰 관련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아모그린텍에 좋아요 주셨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한 개만 딱 산다 그러면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휴대폰 부품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거기서 무선 이어폰 관련된 종목들이 더욱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어서 그쪽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세스 팁도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